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화상 연결해서 오늘 시장 분위기 어땠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네, 오늘 미국장이 참 좋지 않았습니다. 이런 만큼 또 우려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만큼 위원님의 정확한 분석이 좀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네, 주시장이 어제도 재미없었지만 오늘도 3대 시장 모두 많이 빠졌습니다. 다만 다우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S&P 모두 저점보다는 나름 회복을 좀 시도하는 정도의 마감된 거로 일단 만족하셔야 되겠고요. 어제와 달리 오늘은 러셀도 좀 빠졌고요. 어제 이어서 유가만 상승을 계속했습니다. 사실 어저께 유가 4% 올라가는 것은 이제 허리케인 셀리 때문에 그랬고요. 오늘은 약간 또 다른 소식이죠. 또 OPEC에서 어떤 감산을 연장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상 나온 것이 오늘 유가를 좀 상승시키는 요인이었고요. 그 밖의 것은 대부분이 오늘 모든 상품이라는 것들이 오늘 재미없었던 하루가 되겠습니다. 섹터로 보면 기술주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소위 잘 나가던 IT 쪽으로 크게 분류되는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 빅5들의 하락세가 오늘도 전반적인 시장의 좀 하락 요인을 끌어내리는 가장 큰 요인이었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특징 좀 몇 개지만 보면 역시 애플부터 말씀드려야겠는데, 애플은 실제로 오늘 제프리스 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116에서 $135까지 꽤 많이 올려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주가가 거침없이 달려온 그런 빅5 이런 것들이 최근 들어서 조정을 보이는 그런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오늘 애플도 2% 가까이 내려가는 모습이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마찬가지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1%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가 이틀째 시장에 여전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오늘 어제는 이제 고점 대비 많이 떨어졌고요. 어저께 가격 자체는 사실상 한 달 전 대비, 2주 전 대비 그 IPO에 했던 기대했던 가격보다는 뭐 3배, 4배 정도 위에 가 있는 가격인데요. 실제로 IPO가 $120에 붙어서 시작했죠. 첫 번째 가격이 $245 수준이었는데요. 오늘 이제 그것도 아주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222. 그러니까 보여지는 가격으로 보면 어제보다 종가보다 10%가 또 내려갔고요. 어저께 고점 바로 $300 위에 바로 또 직후에 갔었기 때문에 거래 개시되면서 지금 여러분께 화면 나갈 거는 이제 이틀간의 그래프인데요. 고점 대비로 보면 이틀 만에 벌써 27%가 떨어졌습니다. 항공주는 앞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대학간에 모여서 이제 잘해보자, 돈 좀 더 달라 이런 얘기 많이 했지만 결국은 반등을 시도했었지만 최근에는 다른 주식들에 비해서 강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은 대권 경쟁이 차익매물이 오늘 좀 나오면서 결국은 델타항공, 아메리칸항공 이런 것들 모두 오늘 전체적으로 좀 소폭의 하락세로 마감된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유가는 OPEC의 감산 지속 가능성 때문에 올라갔는데요. 실제로는 그거보다는 경제지표가 오늘 썩 좋지 않았거나 기대에 좀 못 미치는 정도가 있었습니다. 일단 신규 취업 청구 건수는 지난주보다는 분명히 좀 줄어들었는데 이게 86만 건이거든요. 다만 이 부분이 예상 대비 뭐 좋다 나쁘다는 건 약간 기간마다 다른데 여튼 예상 수준이라고 해석하시면 틀림없겠습니다. 다만 이런 거죠. 86만 건이 분명히 줄어들었지만 그래서 뭐 만족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딱 1년 전으로 돌아가면 1년 전에 지금 22만 건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 전보다는 지금 훨씬 더 여전히 고용시장 안 좋은 겁니다. 아주 쉽게 얘기해서 1년 전에 이번 주에는 신규 실업 청구했다고 해서 실업을 됐기 때문에 한테 보조금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22만 건이었는데 지금은 새로 한 것이 86만 건. 그러니까 작년보다 여전히 훨씬 안 좋다는 즉 고용시장이 불안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모습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신규 주택과 뭐 건설이랑 신규 주택 착공 건수라든가 신규 주택 판매, 기존 주택 판매 이런 주택 시장 아주 좋은 흐름이 이어졌었는데요. 의외로 지금 8월 달에 발표된 신규의 주택 착공 건수는 142만 채가 났습니다. 전망은 146만 채에서 148만 채였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줄어들었고 7월보다는 0.9%가 줄어든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역전이 시장 약간은 좀 부담스러운 요인으로 작용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네, 이날 사실 여러 가지 재료들이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나스닥 지수가 이제 고점 대비 10% 넘게 빠지면서 다시 조정장에 들어갔다라는 분석이 나왔거든요. 이 조정장에 대한 월가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조정이라는 건 이제 물론 교과서에 나온 건 아니지만 월가에서도 쓰고 우리나라도 쓰는 말이 10%는 이제 조정이라고 그러고 20%는 약세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나스닥은 10% 아래로 떨어졌고요. S&P 500 오늘 종가로 기준으로 보면 7%에서 8% 사이로 떨어져 있는데요.
사실상 10% 조정 이거를 엄청 겁내하신 분 많이 있고 큰일 났다 여기신 분 많이 있죠. 특히 미국 주식을 올해 특히 3-4월 이후에 우리 시장에서도 동학개미 열풍이 불고 그다음에 그것을 이제 표현해서 서학개미 운동하면서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인구가 급속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것이 테슬라 때문에 됐건 뭐 니콜라 때문에 됐건 어저께 있었던 스노우플레이크 때문에 됐건 간에 엄청나게 생각보다 과거보다 훨씬 많이 올해 들어서 미국 주식을 하면서 미국 주식은 한국 주식과 다르다 뭐 미국 주식 무조건 올라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엄청나게 지금 큰일이 벌어진 거죠. 왜냐하면 고점 대비 나스닥도 10% 떨어지고 S&P 500도 7.5% 떨어졌는데요. 문제는 미국도 한국도 주식이라고 써있는 건 제가 스튜디오에서도 말씀드렸을 때 자주 말씀드렸지만 엄청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위험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를 하셔야 되는 거죠. 미국은 한국과 다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주 지금 반대하거든요. 때문에 좀 위험하다는 걸 아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10%가 됐건 5% 조정이 됐건 늘상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요. 지금 20년짜리 그래프에서 어떤 그래프냐면 이거는 가장 최근에 2년 사이에서 얼마만큼 고점 대비 떨어졌나는 것인데요. 불과 2월 달이에요. 정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지금 30% 이상 뚝 떨어졌던 일이고요. 지금까지는 이번에 S&P에 몇 개 전에 한 7% 떨어졌고 5%, 10% 떨어지는 건 흔히 자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너무 이게 뭐 큰일 났다고 생각하시나 그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좀 너무 심하게 우려할 필요도 없고 너무 주시장을 또 미국 시장 무조건 된다. 한국 시장 뭐 엄청 위험하고 이런 것도 아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도대체 지금 왜 이런 일이 왜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것이 특히 기술주로 중심되어 있는 나스닥, 빅5가 되겠는데요. 이겁니다. 실제로 보면 저희 그림을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빅5요. 여기서 빅5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위 시가총액 상위 5개입니다.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 이런 것들이 제일 위에 보이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 위에 것들은 거의 지금은 4, 5년 사이에 지금 400% 4배, 3, 4배가 많이 올라간 거거든요. 그럼 그 다음 거는 뭐냐면 S&P 500이 되겠고요. 제일 아래는 S&P 500에서 그 다섯 종목을 제외한 것들은 훨씬 지금 S&P 500보다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들 주식이 좀 지나치게 한쪽으로 쏠리는 것만은 누구라도 보지 못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럼 이 S&P 500 내에서 이 다섯 개 종목의 비중은 지금 몇 퍼센트냐? 네 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자산에 보면 23%, 25% 가까이가 이들 다섯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많으냐 적으냐? 이것들을 우리가 2000년에 닷컴버블 때 얘기 많이 하는데요. 그때는 종목이 달랐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여전히 있었지만 시스코나 그리고 엑슨모빌, 인텔 이런 것들, GE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18% 차지했을 때도 정말 너무 치중됐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게 23%까지 갔으니 너무 지나치게 한쪽으로 달렸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편한 말로 우리나라에서도 자주 쓰는 가치주와 성장주로 보면 역시 최근 1년 만에 보면 가치주는 마이너스 7%, 성장주는 28%. 이 성장주 대부분이 말씀드렸던 핵심은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빅5를 중시되겠는데요. 이것들만 간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너무 한쪽으로 지나친 쏠림에 대해서 뭐 그걸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시간 조정, 가격 조정이 됐건 기간 조정이 됐건 간에 그런 것들 좀 쉬어가면서 좀 정상적인 너무 지나침에 대한 반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좀 무난해 보입니다. 네, 특정 대형주죠. 소위 마가라고 불리는 이 기술주들의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기 때문에 기존에 두드러졌기 때문에 이제는 좀 자연스러운 조정이 좀 뒤따라온다라는 그런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역시 이에 따라서 분산 투자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 분산 투자를 정말 잘 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버크셔 해서웨이도 자주 말씀드린 내용이 있지만 버크셔 해서웨이는 지금 그래프 한번 보시면 떨어진 게 없습니다. 최근에 보면. 물론 사상 최고가는 아직 못 갔는데요. 주요 보유 종목만 보면 애플이 44% 있죠. 그리고 애플이 최근에 떨어졌지만 이 주식은 안 떨어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은행이나 그리고 필수 소비자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포트폴리오에 많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섹터별로 보면은요. 이게 이 기술주가 애플 하나 한 종목이지만 44%를 차지하는 반면에 금융주도 32%. 대한민국의 개인 투자가들은 거의 특히 이 방송에 지금 참여하시는 국내외에 계신 분 금주별로 안 갖고 계시거든요. 금융주를 32%를 갖고 있고요. 필수 소비재 같은 것도 15%나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버크셔가 그만큼 위대한 주식이라는 걸 좀 알 수 있겠고요. 최근 1년 동안 보면
1년뿐만 아니라 최근 2년 동안 아쉽게도 지금 벅스의 수혜는 S&P 500에 뒤진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1년만 보더라도 S&P 500이 12% 올라갈 때 벅스에서는 불과 4%밖에 못 올라갔거든요. 그렇지만 최근 3개월만 보시면 벅스의 수혜가 21% 올라간 반면에 S&P 500은 불과 8.7%. 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느 특정 종목에 대해서 지나친 쏠림, 그 빅5가 아무리 좋다고 저도 좋아하지만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것들은 항상 이렇게 주가 떨어질 때 심히 좀 아픔도 겪는다는 걸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는 배당 같은 걸 좀 늘리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미국 시장에서 워낙 배당이 줄어들었고 자사주가 줄어들었는데 이것들이 다시 리게이닝, 다시 좀 회복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벅스에서는 작년 대비 올해 특히 2분기 이후에 적극적으로 지금 자사주를 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제가 봤을 땐 장기적으로는 괜찮아 보여서 다시 한번 벅스에서 소개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시기를 두고 보면 이제 슬슬 연말 시즌이 다가오면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땡스기빙도 앞두고 있고요. 크리스마스 데이도 앞두고 있으면서 이때쯤 할인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실 올해는 쇼핑을 많이 안 했던 탓에 이때쯤 다시 한번 이제 쇼핑을 시도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질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왕년에 보면 이제 미국 같은 나라는 서양 우리나라 달려서 이제 9월 말, 10월 되면 이제 여기저기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를 먼저 붙여놓은 분위기가 많이 연말 분위기가 막 나오고 쇼핑 시즌을 가는데 올해는 그렇진 않죠, 아직은요. 그리고 이제 쇼핑에 대해서 이제 설왕설래하는 분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여전히 오프라인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미 몇몇 오래된 백화점이나 유통 업체들은 올해는 아예 블랙프라이데이 때 어떤 쇼핑할 때 아예 오프라인 매장을 열지 않겠다는 얘기까지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역시 온라인과 특히 모바일 위주로 갈 수밖에 없겠는데요. 딜로이트에서 이미 지난 엊그저께 전망을 했습니다. 금년 11월부터 1월에를 은이 얘기해서 쇼핑 시즌을 얘기하고 있고요. 미국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첫 세일을 10월 10일부터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11월부터 1월을 미국에서 그냥 공식적인 할러데이 쇼핑 시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작년에는 이 매출이 4%가 늘어났습니다. 전체 소매점 리테일 매출이야. 근데 올해는 최소한 아주 보수로 보는 사람들이 플러스 1에서 아주 좋아봤자 3%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어서 전체적인 매출 규모는 리테일점의 매출 규모는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좀 다운되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커머스가 되겠는데요. 이커머스 즉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통해서 하는 매출은 올해도 25에서 35%가 늘어난 전체적으로 2천억 달러 이상이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 자체는 작년 과거보다 훨씬 더 늘어나는 수치입니다. 작년에는 13.2%가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비해서 이번에 25%에서 35%. 그러니까 작년 대비 아마존이나 포함한 이커머스의 매출 증가는 훨씬 더 압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고요. 어도비 기준을 보면 7월에는 이커머스가 55, 8월에는 42, 조금 좀 다운되고 있지만 그래도 연말 쇼핑 시즌은 25에서 30%까지 나올 수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얼마 전에서 이제 아직은 멀었지만 10만 명을 추가 고용한 것을 화요일날 발표했는데요. 그러면서 아마존에서 일만 한다고 말만 하면 사인인 보너스를 1,000불씩 주는 이런 세상까지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분명히 경기가 좋은 사람은 얼마 수 있다는 거죠. 역시 대표주자는 아마존, 쇼피파이, 이베이 같은 거 되겠는데 이들 종목 모두 최근 들어서 주가가 3-4%, 특히 오늘도 많이 빠졌는데요. 이런 것들 중이 이런 것들이 언젠가 다시 또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해도 좀 무난해 보입니다. 네, 올해 쇼핑 시즌은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이 조금 더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MTN 이항열 전문위원님과 함께 오늘 시장에 대해서 짚어보고 몇 가지 특징주들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